때는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에 집기류 다 해서 넉넉하게 한 1,000만 원? 한2,5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순애나코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는 정주님들 자율이라서 아는 분 있으면 정주님 직접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본사에서 소개시켜 주시는 분 이용하시면 돼서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로도 지금 제가 알고 지낸 동생이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떠냐고. 그래서 지인인데 괜히 뭐잘돼 이렇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는데 저는 무조건 다른 거할 바엔 이거를 하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되게 만족해 하면서 잘 하고 있어요. 좀 경쟁 업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치킨집이나 족발집, 피자집은 워낙 많으니까 차려도 옆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을 좀 나눠 먹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 닭꼬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독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비슷한 게뭐 꼬치집 이런 거 있는데 거기는 비싸기만 비싸고 막 양도 되게 적고 그래가지고 거기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선 경쟁 업체가 많이 없다는 게 제일 좋은 부분 같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뭐 1차, 2차, 3차로도 많이 오시고 포장도 해가시고 그래서 항상 손님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제가 장사도 처음이라 많이 미숙하고 이런 쪽도 많이 모르는데 그래도 열심히는 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손님들이 이 부분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금 잘 된다고 절대 자만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닭꼬치 KCM 종족 최강전 2020, 세 번째 시즌의 결승을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올킬 같은 거 없습니다. 네, 창업에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드는 것처럼 올킬은 없습니다. 승리팀 선수 1인당 140만 원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스는 도지혁 선수 혼자 남겨졌습니다. 네, 도지혁 선수 혼자 남았지만 예. 요새 가장 분위기 좋은 선수 하면 도지혁. 도지혁.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그러실 거예요. 보통 요새 분위기가 도지혁 선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지난 요게 뭐냐면요. 이제 기록지인데 지난 시즌 결승 네. 이재호 선봉을 킬할 때 마지막 상대가 이재호 대 도지혁이었어. 저 이거 게임도 기억나요? 그때도 네. 도지혁 혼자 남았는데 맞아요. 아, 이번에도 또 도지혁, 대장 도지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자면, 지난 시즌, 2020두 번째 시즌 결승 때 이재호 선수의 선발 올킬로 끝났을 때 최후의 1인이 도지혁이었고, 이재호가 막타를 치면서 끝났습니다. 에스컬레이드였고요.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은 맵 봐야겠죠? 어떤 맵을 선택했는지. 자, 맵 선택권이 근데 이재호 선수에게 있네요. 어떤 거를 고르실 겁니까? 이재호 선수, 확인하시죠. 링잉 블룸 선택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예. 이재호 선수만 잡아내게 되면 남은 맵들이 플라즈마, 이클립스, 샤크로스 템플 다할 만한 맵들이거든요. 지금도 채팅에 보면은 네. 도지혁 선수가 이재호만 잡으면 오늘 그쵸. 토스 우승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잠깐 그 순회닭꼬치 광고가 나가고 있는 동안에 전하는 말씀이 나가는 동안에 도지혁은 좀 믿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 도지혁 선수 최근에 폼이 좋은 만큼 네. ASL에도 진출을 했잖아요. 예. 그쵸. 도지혁 선수요? 도지혁 도지혁 선수 했을걸요? 8강 진출했기 예, 때문에. 맞아요. 그 페이스가 좀 그죠? 굉장히 좋죠. 그 온라인 톤 스폰 전적 자체도 가장 좋은 승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도지혁 선수 지금 최근 테란전 뭐 거의 뭐 좋아요. 30전에 예. 64%, 65% 그렇죠. 요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네 명의 토스 가운데 테란전이 가장 지금 승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도지혁 선수이고, 최근에 도지혁 선수의 포스를 봤을 때도 역시 지금 대장 카드로서는 적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또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다 보니까 도지혁 선수가 여기서 토스를 우승에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140만 원뿐만이 아니라 또 신도들이 도맨을 외치면서 가서 막 헌금을 또 막 지금 이거 네. 시나리오 자체는 도지옥이 3킬 하고 우승하면은 그냥 뭔가 그냥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받을 수 있는 그거죠.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네, 완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도지옥이 색칠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3킬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네. 자, 방심하지 마라. 최초 1인이 모든 걸 끌낼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최후 1인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 이지호 선수 도지옥 선수의 경기 링앤블룸에서 함께하시죠.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닭꼬치 KCM 종족 최강전 2020 세 번째 시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자리는 대각선 예. 위치했고요. 링앤블룸이고요. 이재호 선수는 링앤블룸에서 조금 특이한 빌드를 좀 자주 쓰기로도 좀 유명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투스타, 레이스 뭐 이런 빌드도 가끔 꺼내고 바이오닉도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네. 아, 그 뭐 그 안 하던 짓들을 요즘 이재호 선수도 막 하고 네. 있고.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좀 괜찮죠. 이 맵이 이제 네. 큰 입구가 이제 본진 입구 하나고 언덕이기 때문에 탱크 없이도 언덕 벙커만으로도 드라곤 사업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뭐 그런 점에서 네, 일단 입구 막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초반이기 때문에 또 종족 최강전을 여러분께서 많이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콜밤이라고 하죠. 각자 흩어져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오셔가지고요. 출석부 한번 도장 예,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제 유튜브도 많이 키워주시고 구독하기, 그리고 임진목에서 유튜브도 많이 키워주시고 마지막입니다. 별풍선도 많이 주시면 제가 마다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추천 수가 427개. 한동안 또 종체전 쉬어요, 여러분. 오늘 경기 또 내일 경기 내종체 네. 결승까지 끝나면은 또 휴식 기간을 또 갖죠. 예. 여러분들 보고 싶 보시고 거예요. 싶어도 못 보십니다. 자, 일단 테란 네. 빌드 노베럭 더블. 뭐야? 토스 빌드도 노베럭 더블. 자, 일단 두 양 선수 다 노베럭이에요. 예. 노베럭 노게이트.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닭꼬치처럼 부침하게 먹고 싸워보자. 오. 코니 브라더님 10개로 6563번째 가족이 되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둘 다 배를 예. 일단은 불립니다. 예. 아이고, 원정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눌러주시고 그냥 다 가세요. 원래 보시던데. 오셔가지고 추천이라도 좀 눌러주시면은 그 데이터에 정말 그렇죠. 큰 도움 되잖아요. 예. 그게 그 시청자의 힘. 예, 철민 형님 돕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못된 부모님 또 11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테라는 입구 심시티까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560만 원 빵이군요. 그러네요. 560만 원 빵. 크네요. 정말. 정체 다음 시즌은 언제 시작하나요? 글쎄요.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빨리빨리 시작할 수 있을 텐데요. 추천 눌렀습니다. 칭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태준 짱짱님 고맙습니다. 네, 이재우 선수 네. 입구 쪽 심시티까지 해주고 있고 프로브로 일단 발견을 합니다. 이러면 노베럭 더블인 건 알아요. 네, 네, 네. 확인하죠. 네, 베럭스 타이밍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네. 여기서 프로브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 이제 일단은 먼저 도지혁 선수가 이재우 선수의 상황을 확인을 합니다. 양 선수 다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공평하게? 네. 정찰은 아무래도 프로토스가 좀 더 빨리 했고요. 예. 자, 과연 이 경기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지. 추천 누르러 오셨습니까? 천연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내종체도 아주 점입 가격입니다. 볼만하실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느 종족 전이죠? 토스 똑같아요. 토스테란. 토스테란. 예. 올스타겠네요, 거기. 예. 서지수 선수가 요즘
그러지 않아도 잘하는데 이악물고 연습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괴물되고 있어요. 네, 네. 거기 또 이제 뭐 볼만한 또 역시 양쪽 팀 모두 올스타가 나옵니다. 마린 찍어주면서 팩토리까지 네. 아카데미까지 조금 이른 타이밍에 올려줍니다. 이재우 선수 네. 자 그러면서 투팩토리인가요? 투팩토리 예 올려주고 있고요. 저 아카데미도 빨리 짓고 이메분 시즈업을 생각하고 조금 약간 할 게 많아요. 테란이 예. 시즈업을 찍지 않고 뭐 소금 마인업 돌릴 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인프라 스타포트나 아모리 등등 다른 인프라로 자원을 좀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란도 기분 좋게 예.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맵이죠. 야, 마지막 게임이니만큼 기분 좋게 해라. 구리 히어로즈님께서 100개로 6565 아유 뭐 전화번호도 손색 없고 차번호도 손색 없는 숫자로 팬가입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대환영합니다. 가스 올라가고 있고요. 예예예. 예, 예. 프로토스는 로보틱스. 근데 테란이 로보틱스 올리는 것까지 봤어요. 저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예. 테란 입장에서 좀 마음이 편한 상태. 구리 히어로즈님 철민님 화이팅! 네! 구리 히어로즈님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사회적으로 많이 힘든데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테란 완전 정석이네요. 아모리 아카. 예. 케빈131님께서도 100개를 선물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다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이거 완전 실력전 되겠는데요? 네. 프로토스 9시 파일런 정말 좋아요. 네. 아주 시합도 좋고 그렇죠. 또 뺑 돌아서 6시에다가도 아마 파일런 지어주면서 네. 예, 오, 플레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와딩을 해주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테이크 나서 드라곤이 쫓아 내고 있고요. 오, 무빙샷. 네.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네, 이재우 선수는 그러면서 그냥 예. 예, 무난한 아모리 아카였죠. 자, 다시 끝나서 가고 있는 이재우 선수. 자, 도재욱 선수는 일단은 셔틀을 씁니다. 맵의 특성상 셔틀 플레이가 괜찮거든요. 네. 일단은 셔틀. 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두 시즌 연속 네. 이재호 관광버스, 이재호 고속의 버스를 아 근데 프로토스팀 자존심 상하죠. 많이 상하죠. 네, 이거 만약 이재호 선수에게 이거 무너지면 두 시즌 연속 결승 8-1이에요. 합쳐서. 네, 좀 자존심 상할 만한 스코어거든요. 아이고. 자, 스캔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가봤어요. 셔틀과 모든 체제. 근데 지금 프로토스가 트리플 넥서스가 좀 늦거든요. 요거는 이제 소급 셔틀에 좀 투자를 한 것 같고요. 네. 일단 프로브가 3시 쪽에 대기 네, 멀티피는 모션을 취하고 있어요. 다 봤어요. 자 옥주버로 확인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 네, 골리앗과 탱크 그리고 마린 뭐 다 봤어요. 커맨드 네. 올라가는 것까지. 이러면 이제 아 업테란이구나. 어, 너 안 나오는구나. 알 수 있고요. 전략을 제대로 짤 수가 있죠. 도재욱 선수. 자 셔틀이 대각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옥주버 오이 살았어. 네, 그러면 체력 1. 네, 그러면서 뒷마당에다가 벙커 대비. 예. 이제 저 옵저버 살린 거 큰데요. 1. 네. 예. 자, 12시에 일단 선 넥서스 지었고요. 그러니까 3시 쪽에 프로브를 대기시켜 놓고 12시 쪽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 이거는 뭐 양몰티를 해도 되죠. 토스 입장에서. 뭐 옵저버 다 받고. 그렇죠. 그거 살렸고. 나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3 커맨드 먹을 때 한번 소모전을 해 주냐. 잘 해 주냐 못 해 주냐. 여기서 좀 갈릴 수 있고요. 예. 자 벙커에 이은 터렛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 네. 이재호 선수 하면은 뭐 빈틈 없는 걸로 진짜 교과서 플레이죠 네. 지금. 차근차근 한수 한수 자 들어가요. 자 드라곤으로 한번 쭉 셔틀 뒤에 내리면서 도는. 이거 리버죠 리버죠. 야 리버 스캔 우와 오. 우와 오 탱크 오라 탱크 오 탱크 두 개 다 탱크 둘 다. 이게 약간 그 도재욱이죠. 오, 야. 자, 이거,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쏠 수 있어. 잠깐만. 쏠 수 있어. 와, 도재욱. 쏠 수 있어. 그거 타짜 그거 아니야? 아, 맞아. 예. 오, 야, 이거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좋아졌죠, 그리고. 그 셔틀이 들어가는 그 각이 네. 너무 예쁘게 들어갔어요. 딱 네. 언덕에 있는 투 탱크에 탁탁 하나하나 탁탁 해주고 내려와서 리버로 탱크 두 마리 뭉쳐주는 거 딜. 좋았어요. 예, 여기서 그리고 뭐 확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확장 네. 하고 있어서 충분히 돌아가고 있죠. 예. 그러면서 아둥과 포즈까지. 자, 12시 프로브 이미 붙었고요. 예.
이재호 선수는 이러면 식겁하죠. 왜냐면 그동안 모은 탱크가 일시불로 다 날라갔기 일시불로 때문에 진짜. 예, 다 날라갔기 때문에 다시 트리플을 먹기 위해서는 탱크 보유를 좀 더 해야 되고요. 야, 탱크 하나 버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 테라는 지금, 아니 토스는 지금 셔틀 한 번 또 있어요. 또 한 번. 예, 더 찍어가지고 그렇죠. 소모전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탱크 둘 버는 끝. 이래서 테라는 골리언. 탱크를 잃으면 안 됩니다. 이거 트리플 돌리기 좀 힘들겠는데요? 예, 드래곤이 대기 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드래곤은. 네. 자, 내려앉을 거지, 커맨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탱크 벽 타고 또 치지 못하겠죠. 근데 도재욱 선수도 지금 보시면은 시야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감으로 지금 약간 들어갈지 말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 예. 왜냐면 어느 정도 감은 있잖아. 탱크 숫자가 몇 개쯤 이때 나왔겠구나. 요 정도는 감이 있기 때문에. 드래곤이 충원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4넥서스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토스가 생각보다는 탱크가 느려요. 대신에 그만큼 주병력과 셔틀에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방같은 이득을 본 거죠. 근데 토스가 테크는 좀 느려요. 이제 그 예, 스타게이트와 템플러 아카이브 약 10분대에 완성됩니다. 자, 게이트까지 쭉쭉 늘려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 한번 소모전 시원하게 한 이후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 타고 요거는 좀 고민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옵저버 시야가 없어가지고 예, 한번 그래도 그냥 그래도 감으로 한번 도재욱 선수가 셔틀 와, 한번 투셔틀 기다려주네요. 투셔틀 자, 이거 리버 타이소 리버 와, 와 사이에 리버 스캐럿 마음껏 쏘고 있는 또 한번 탱크를 왕창 1시블로 1시블로 1타사핀 도맨! 아니 얘 진짜 이 선수요 네. 진짜 이쁘게 들어가네요. 참 일단 네. 토스 입장에서 너무 예쁘게 들어갑니다. 이 유닛 들어가는 각이나 구도 자체가 너무 예. 너무 이쁘게 들어가요 진짜로. 뭔가 잘 드는 날이 바짝 서 있는 칼로 싹 도려내는 것 같은 네. 느낌. 뭔가 약간 그 예술하는 느낌으로 예. 어, 페럭스 깨졌어요? 이거는 지금 도재욱 선수가 왜 안 들어가고 있나 했더니 추가 다질러 셔틀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자, 이제 옵저버 띄워놓고 일단 커맨드는 떴습니다. 차이나는 확장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 이렇게 되면 테라는 생더블 시작이었잖아요. 예. 본진 앞마당 자원도 금방 말라요. 예. 이게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갑니다. 자, 이곳 77대 121 다시 한번 대기 타고 있는 도재욱 선수 드라곤 또 충원됩니다. 상대가 마인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일단 테라 골리아 4 업그레이드를 뭐 그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옵저버 없이 감으로 소모전을 하는데 와 진짜 이게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감이거든요. 이거 옵저버 보고 있어서 또 치겠는데? 네, 이번에 또 한번 칩니다. 또 드라곤 오고 어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 이번은 심지어 걸어가요. 걸어오고 있어요. 저거 SCB에 치워도 되죠 저거. 자, 이게 흔히 말해서 들이 붙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꿔주는 예. 거잖아요. 바꿔주는 거. 또 이쁘게 드라곤이 딱딱딱딱 탱크 앞에 붙으면서 왜냐면 돌아가는 베이스 자체가 지금 4개대 예. 4개대 2개니까 예,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그쵸. 근데 좋았어요. 테란전 테란전 진짜 느낌인데요. 부드럽고 예, 아주 예. 예술적으로 풀어나고 있는 도재욱 선수. 걸어리버 이러면서 이제 아비토도 슬슬 찍히는 타이밍이 왔거든요. 테크 늦은 거 보충됐죠. 아비토 찍혀 있어요. 그리고 예. 이번에는 발질까지 또 조합이 됩니다. 자, 또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셔틀 왔어요. 셔틀 또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건 왜일까요? 자, 질러 먼저 떨궈주고 예쁘게 딱딱딱딱 붙으면서 탱크 또 줄여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 와, 이 와중에 리버 저거 한 개 컨트롤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걸어 리버 19킬! 저 일부러 계속 커냈어요. 22킬! 와. 23킬! 아, 이건 여기서 지지 받아내게 체력 사치지 도맨! 아, 진짜 잘한다. 뭔가 바람의 시작인가요? 이거는 그럴만하죠. 근데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 아니 너무 전투가 그냥 진짜 양 선수가 다 자기가 유리한 전투를 하려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뭔가 전투가 토스가 원하는 그 100%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 테라는 이게 뚫려? 자꾸 이게 뚫려? 이 정도 배치면 안 뚫릴만한데 이게 또 뚫리네? 그러니까. 또 뚫리네? 이러다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게임에 놓친 거거든요. 네. 정말 계속 말씀하신 아름답게 전투를 했어요. 예쁘게 했어요. 딱 예쁘게. 아니 전투가 너무 깔끔하게. 네. 네. 최고의 뭔가 최고의 효율만 뽑아내는 전투. 또 최고의 네. 효율. 또 최고의 효율. 요게 반복되다 보니까 토스는 멀티 테크 다 타지면서 연계를. 테라는 탱크 또 잃고 탱크 또 없어지고 커맨드 뜨고.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예. 이런 경결과 나왔는데 도재욱 선수 이렇게 무난한 상황에서 이런 그냥 정통적인 업테라를 상대하는 법을 진짜 능수능란하네요. 잘 알고 있지 않나. 예. 자, 이제 테라는 조기석, 유영진 둘 남았습니다.
맵 선택권은 도재욱 선수에게 있고 이게 맵 선택권이에요 형님. 예. 이게 이클립스 플라즈마 하나 뭐였죠? 샤콜 템플 이렇게 예. 남아있는데 이거 예. 할만합니다. 이거 프로토스도 예. 조기석 선수에게는 도재욱 선수가 4-1로 앞서가고 있고 예. 유영진 선수에게는 5-4로 한 경기 뒤지고 있는데 아 역시 유영호인가요? 유영호 선수 예, 유영호 선수 자 더컷 한번 가보시죠.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는 네. 누가 어느 맵에서 도재욱과 할 것인지 확인하시죠. 맵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입장이 또 플라즈마. 야 토스가 조금 비교적 좋은 맵 골라버렸죠. 그 맵 선택권을 정말 10분 활용하고 있는 두 팀이네요. 예. 예. 일단 도재욱 선수가 근데 프로토스 팀이 예. 도재욱 선수에게 조금 유리한 맵 있죠. 예. 토스가 도재욱 선수에게뿐만 아니라 토스가 좀 좋은 맵 남겨준 것 같은 느낌? 네 많이 남겨놨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도재욱 선수가 어느 정도 그저 2점도 또 가져가고 있고요. 예, 도재욱 선수는 분명히 이 경기와 그 다음 경기를 생각해서 이번에 플라즈마를 썼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아마 이클립스일 겁니다. 명경기가 이번 시즌에 많이 나왔던 그 이클립스 예 조기석 선수 자 조기석 선수 출전합니다. 테란 팀의 예 플레이오프 예 플레이오프 때 이제 또 진출 당당히 진출한 예. 중견 조기석 선수 그렇죠. 자 선봉 이재호 차봉 선봉 이영호 차봉 이재호 중견 조기석 대장 유영호 스토리가 또 이렇게 거꾸로 제가 생각한 거랑 좀 거꾸로 가네요. Kriegut ASL 네 마지막 테란이잖아요 유영진 선수 라스트 테란. 조기석 그리고 조기석 선수는 최근에 종족 최강전 결승을 위해서 예. 정말 폐간 수련 하더라고요. 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잘합니다. 조기석 선수도 예, ASL에서는 조금 아쉽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폐간 수련과 더불어서 경기력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만을 위한 경기를 지금 갈아왔을 거거든요. 이게 또 조기석 선수가 이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을 네.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그게 문제죠. 네.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합니다. 아 키가 될 수도 있겠네.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플라즈마에서 놀아야 돼요. 어차피 뒤에 있어. 뒤에 사람 있잖아요. 네. 편안하게 놀면서 해야 도재욱 선수랑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도재욱 선수의 경기를 분명히 조기석 선수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놀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놀면서 재밌게 즐겁게 예, 경기를 예. 하다 보면 조기 선수 평소에 연습량이 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이 있나 보네. 가져오세요. 아, 조기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이거 지면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게임 가잖아요. 아이고. 토스가 살짝 유리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큰일 났어요. 맵 선택권 경험. 그렇죠. 등등. 자,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찐막이 여러분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 도재욱 선수와 조기석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 꽃이 남았다.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닭꼬치 KCM 종족 최강전 2020 시즌 3 결승전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맵은 플라즈마. 아 오늘 재밌다. 예 아유 다행입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선봉을 킬만 안 나오면 누가 이기든 상관없고 선봉을 킬만 나오지 말아라. 아니 형님이 여러분들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겁나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날까봐 너무. 왜냐면 네. 저번 시즌도 좀 빨리 끝나가지고. 왜냐면 오래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다 좋으니까. 예, 뭐 시청자 숫자, 뭐 별풍선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이렇게 보세요. 끝났으면 이런 거 에드벌을 못 봤잖아요. 아 근데 진짜 경기력들이 너무 좋아서. 예, 진짜 기대가 되고 조기석 선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대에서 좀 즐겁게 뛰어 놀아야 됩니다. 긴장하지 말고. 예. 충분히 잘하는 선수예요. 충분히 잘하는 선수고 경기력 내보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좀 편안하게 경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석도. 그렇죠. 조기석 선수가 이제 자력으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첼종체 뚫고 조일장 잡고 송병구 잡고 이렇게 그렇죠. 킬수를 쌓아나가면서 올라왔는데 자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여러분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석 선수도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결승. 그렇죠.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보여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자, 조기석 일단 배러. 예. 올라가고요. 프로토스는 생 더블 또 갑니다. 조기석 11-11. 자, 요거 지금 11-11을 했다는 건요. 예. 뭔가 칼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칼, 어느 정도의 날카로움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일단은 도재욱 선수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도재욱은 일단 예, 생 더블. 그렇죠. 넥서스 먼저 가져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 자, 모든 상황 확인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 그렇죠. 11-11이었기 때문에 예, 팩토리가 조금 빠를 겁니다. 근데 SCB가 지금 센터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자, 저걸로 서치인가요? 정찰 같아요. 네, 정찰. 빙글빙글 돌고 마치 뭔가를 할 듯한 기세. 그렇죠. 자, 계속 살아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도재욱 선수의 프로브. 자, 일단 팩토리는 아래에다가 지어줍니다. 도재욱 선수는 저 첫 팩토리 보면 뭐 밖에 팩토리, 첫 팩토리 없네. 예, 확인했으니까 여기에서 지어지고 있구나. 그렇죠. 올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구나. 그렇죠. 안심이 좀 되죠. 네. 그러면서 자신의 태클을 밟아 나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프로토스는 종족 최강전이 시작된 2015년 이후 단 한 번도 시즌제에서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못한 거죠. 테란 저그가 번갈아 가면서 다 해먹었어요. 100만 토스여 일어나라. 저도 토스 유저거든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코크레인 토스. 왜요? 삽질의 대가. 자, 일단 가스 파고 있고요. 네. 조기석 선수도 근데 네. 토스의 진영 지금 서치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앞마당 가스가 없기 때문에. 예. 내가 코크레인 토스인 게 우스워?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렇죠? 조기석 선수 지금 예, 베럭스 널뛰기 사용 안 하나요? 자, 벌써 날아오네요. 베럭스 뒤 많이 예, 베럭스 뒤로 좀 와야 돼요. 그냥 예, 넘기기. 넘기기 이거 무조건 하려고 지금 11-11 선불처 찍은 거거든요. 예예. 예. 자, 그래서 베럭스가 네. 벌처를 넘겨줍니다. 밀어 이거 넣어줍니다. 잘 넘어갔어요. 다 비틀. 이게 지금 비틀? 예. 개방돼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지금 SCB 갔다가 입구 막으려고. 입구 막으려고 여기. 입구 막죠. 막죠. 막았죠. 예. 살짝 좀 더 시간 안 보나요? 뒤로 돌아서 가네요. 근데 시야 보이거든요? 예. 자, 일단 벌처는 밀려왔는데 위로. 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벌처. 푸시에서 넘어 벌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조기석 선수의 그 빌드가 중요한데 예. 트리플을 안 가고 일단 투팩토리. 자, 앞마당 프로브. 자, 몇 킬인 가볼까요? 일단 하나. 자, 둘. 아쉬워. 아쉬워요. 생각보다 한 예. 네, 세 개 정도는 잡아줘야 그래도 뭐 하는데 예.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인건비가 안 나왔어요. 벌처는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게이트웨이 로보틱 스퍼시리티 가져가고 있는 도지혁 선수 코어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도지혁 선수 초반 분위기가 괜찮아요. 유연한데요? 네. 그리고 테란도 근데 편해요. 왜냐면 이게 토스가 예. 가스 멀티에 생더블 한 게 아니고 미네랄 멀티에 생더블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옵저버가 거의 100%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옵저버 태클을. 그러니까 테란도 뭐 편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석에 뭐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스타포트. 네. 정말 구석에 네, 투팩원 스타 붙여서 지었어요. 조기석 선수 그러면서 탱크 생산 해주고 네. 있고요. 예, 도재욱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프로브 드라드라 하면서 트리플이죠. 네, 확장 네. 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 원가스로는 토스가 뭘 테크적인 측면에서 좀 따라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트리플이 좀 강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 그걸 살펴보고 있는 도재욱 선수. 뭔가 벽 타고 12시 벽. 오, 이거 찼나요? 타고 모든 게 발각됐습니다. 근데 뭐 딱히 대세에는 네. 뭐 지장은 없는 테란이 뭐 저거를 발견 당했다 해도 예, 괜찮은 뭐 그런 예. 거긴 한데 그래도 기분은 썩 좋진 그렇죠. 않죠. 정말 애써서 벽에 바짝 네. 코너에 바짝 붙여서 지었는데. 자, 오, 테크노 추고 있는 프로브도 정신 번쩍 도리도리 하고 있는 네. 프로브 있고요. 오, 엄청 빠르네요. 네.
자, 결승전이라고 혼자서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게이트웨이 공사해주고 있는 도지혁 선수입니다. 네, 4게이트웨이까지 네. 올라가고 있고요. 자, 폭풍전야 이제서 엠베 올라가고 있는 조기석 선수. 무난하네요. 아직까지는 정말 무난합니다. 오, 이거 신경 어헐. 못 쓰면은 푸르구에 죽습니다. 조기석 프라곤한테 죽어요.